친절한 성 기자입니다. 오늘 12번째 투자 레터인데요.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분위기가 뒤숭숭한데, 그래도 제가 금요일은 부동산으로 레터를 드리기로 했기 때문에, 금요일자 레터는 제가 부동산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6월 3일부터 이제 청약 홈이 바뀌어요. 원래는 아파트 투유에서 했었는데, 이제는 청약홈으로 들어가면 되거든요. 네, 첫 번째 제가 말씀드린 단지는 마곡의 마지막 분양. 제가 작년 이맘때 마곡 임장을 한번 갔었어요. 그때 마곡이 좀 가격이 빠진 상황이었는데 지금 다시 가격을 한번 알아봤더니 좀 많이 회복이 됐더라고요. 마곡의 마지막 로또 분양, 엠벨리 9단지 얘기를 한번 해보고요. 두 번째는 과천이죠. 네, 과천도 굉장히 관심이 많은데, 과천 지식정보타운은 아직까지 한 번도 분양이 된 적이 없어요. 과천 지식정보타운에서 나오는 첫 번째 분양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제이드차이입니다. 네, 원래는 작년에 하려고 했었다가, 분양가 때문에 좀 논란이 있어서, 1년 정도 미뤄지면서 2월 달에 나온다고 하고요. 세 번째로 북일이에요. 위례 같은 경우에는 남유래 쪽에서 분양가가 저렴하게 나와서 로또 아파트라는 얘기를 들었었는데, 북일에도 작년 분양할 때 인기가 굉장히 많았었죠. 네, 북일에의 중흥 S클래스가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레터에서는 2월 달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 관심을 가져볼 만한 세 가지 단지 한번 말씀드릴 텐데요. 첫 번째가 마곡의 마지막 로또 분양, 엠벨리 9단지. 두 번째가 과천 지식정보타운의 첫 번째 분양, 제이드자이. 세 번째가 북일의 올해 첫 분양, 중흥 S클래스. 요세 개의 단지를 2월에 관심을 가져야 될 분양 단지들로 해서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레터를 한번 보시죠. 12번째 레터 설명 한번 드려보도록 할게요. 제목은 코로나 극성, 혼란을 틈타서 2월 분양 노려볼까?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마곡 9단지, 과천 제이드자리, 그리고 북일의 중흥, 또세 군데를 분석을 할 예정입니다. 먼저 바로 들어가 볼게요. 마곡 막차 타볼까? 엠벨리 9단지. 예, 제가 작년 이맘때 마곡 임장 갔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때 제가 그 부동산에서 얘기를 듣기로 이제 한 군데 남았다. 그한 군데가 작년에는 분양이 좀 어려울 것 같고 후분양으로 하고 있거든요. 내년으로 미뤄지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실제로 내년으로 미뤄져서 2월 달에 분양이 예정입니다. 2월 5일에 SH 공사 홈페이지에 올라올 예정이고요. 공식적인 분양가도 2월 5일에 SH 공사 홈페이지에 공고가 날 예정입니다. 일단 주변 시세를 감안을 했을 때 일단은 분양가를 3.3평당 2,500만 원 선으로 보고 있어요. 2,500만 원 선으로. 2,500만 원 선이라고 하면 주변 시세 대비 약15% 정도 저렴한 수준이거든요. 일단은 먼저 위치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마곡 같은 경우에는 트리플 역세권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일단은 5호선 마곡역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게 엠벨리 9단지에서 굉장히 가까운데요. 일단은 마곡 엠벨리 9단지 같은 경우에는 5호선 마곡역 역세권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마곡 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대장주는 뭐니 뭐니 해도 엠벨리 7단지죠. 엠벨리 7단지 같은 경우에는 더블 역세권이 되는 거죠. 여기가 바로 마곡 나루역입니다. 그러니까 마곡 전체를 이렇게 놓고 보면은요. 이 지도를 보면 이 마곡이 이렇게 굉장히 크거든요. 그러니까 총 세대수가 15,000세대 물량이 이렇게 되고요. 마곡 내에 단지수로 하면 1단지부터 15단지까지가 있어요.
이제 거의 다 분양을 하고 단지 하나 남았다라는 거죠. 이 입지로 보면 최고 입지로 엠벨리를 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일단은 역세권, 더블 역세권. 네. 9호선이 있다라는 거죠. 급행으로 또 바뀌었어요. 요즘 공항 가시는 분들 되게 많은데 이제 공항 철도 역까지 겹치면서 9단지보다는 사실상은 엠벨리 7단지가 오히려 대장주라고 할 수 있죠. 지하철 때문에. 그래서 제가 어떻게 제목을 붙였냐면 마곡의 대장주는 아니지만 그래도 좋은 입지다. 마곡역에서도 가깝지만 그 마곡나루역까지도 걸어서 도보로 갈 수 있는 수준이거든요. 근데 마곡 전체는 사실은 다 역세권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걸어서 못 갈 건 아니거든요. 갈 수는 있어요. 조금 멀어서 그렇지. 근데 이거를 바닥바닥 우겨서 역세권이라고 주장을 하면 또 아예 아니다. 이건 역세권이 아니다. 뭐 이렇게 또 얘기할 건 또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마곡 전체는 이 15단지 전체가 그래도 걸어서 도보로 지하철을 탈 수 있는 역세권에 속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긍정적으로 보는 점 하나는 아직까지 좋아질 여지가 남은 동네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뭐 높게 평가하는 뭐 GTX 노선이라든지 뭐 안 그러면 다른 교통 호재들이 있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여전히 마곡 단지는 직주 근접으로 해서 기업들이 들어오고 있고 올해 연말까지 LG화학이 또 들어올 예정이거든요. 아직까지 기업들이 다 채워지지가 않았어요. 그리고 지금 엠벨리 맞은편에 보면 그 맞은편이 통통 비어있는 공터로 돼 있거든요. 그 공터에 코엑스 같은 마이스 단지가 들어오게 됩니다. 최근에 롯데가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이 됐기 때문에 2024년으로 예정이 돼 있어요. 2024년에 마곡의 마이스 센터가 딱 들어오게 되면 그때부터는 사실은 마곡의 스카이라인이 달라지는 그런 상황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마곡 엠벨리 7단지 같은 경우에는 지하철도 가깝고 마이스가 완공이 되면 마이스도 완전 걸어서 갈 수 있는 길 하나 사이로 건너갈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기 때문에 7단지의 몸값은 더 높아질 수 있다. 하지만 이번에 분양을 하는 9단지는 그 7단지에서 조금 더 밑에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마이스 단지가 완공이 되게 되면 9단지도 호재로 작용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도대체 마이스 단지가 뭔지 서울시 쪽에다가 취재를 좀 해봤어요. 코엑스 같은 거라고 해요. 어떤 식으로 상상하시면 되면 코엑스 자주 가시는 분들은 또 아시겠지만 코엑스에는 매주 다양한 행사들이 굉장히 많이 열리거든요. 뭐 국제적인 행사도 열리고 뭐 기업들의 행사도 열리고 뭐 컨벤션 같은 것도 열리고 근데 이제 이 마곡 같은 경우에는 공항이랑 가깝잖아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이제 코엑스까지 가지 않고 마곡 쪽으로 와서 각종 행사들을 할 수 있게끔 만드는 거죠. 문화 행사들도 굉장히 많이 하고요. 새로 지어지니까 훨씬 더 좋은 시설로 지어질 수도 있고 뭐 가족 친환경 뭐 이런 얘기들도 하더라고요. 사업비가 무려 한 3조 정도가 들어가는 그런 대형 사업이기 때문에 완공만 된다라고 하면 뭐 야곡이 굉장히 좋아진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 마곡 마이스 센터 그림들을 좀 가져와 봤는데요. 이 첫 번째 그림과 두 번째 조감도가 마곡의 마이스 센터의 조감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서울식물원이 있는데 서울식물원 같은 경우에도 이제 새롭게 개발돼가지고 호수공원처럼 변한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마곡은 여전히 좋아질 가능성이 있는 지역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학교는요. 아직까지는 뭐라 그러나? 신도시가 늘 그래요. 신도시 학교들은 이제 거주민들이 바뀌면서 학군이 점점점 좋아지는 상황이거든요. 뭐 학교도 없지는 않아요. 공항초등학교, 송화초등학교, 마곡중학교, 뭐 서울환경비즈니스고등학교 등등 학교가 있긴 있는데 뭐 서울에서 굉장히 뛰어난 명문이다라고 얘기하기는 조금 뭐
그렇고요. 점점 좋아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 그리고 바로 옆에 발산역 쪽에 명덕외고가 있어요. 명덕외고는 뭐 외고니까 유명하잖아요. 그 명덕 여중이 있어서 오히려 여학생을 둔 학부모들은 그 위쪽에 9호선 라인, 그러니까 마곡 나루역 쪽보다는 이 마곡역 쪽을 오히려 더 선호하기도 한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또 마곡에 있어서 좋은 점, 긍정적으로 보는 점 중에 하나는 향후에 공급 물량이 없기 때문에 가격이 안정적으로 뒷받침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제가 이 분양단지라든지 아파트 입지 분석을 할 때 사실 가장 먼저 하는 거는 입지의 분석보다는 향후 공급 물량을 더 먼저 보거든요. 왜냐하면 향후에 신규 공급이 굉장히 많다라고 하면 가격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리스크가 굉장히 커요. 네, 마곡은 이미 이 15개 단지가 다 완성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물량 폭탄이 떨어져서 가격이 하락할 리스크는 적어도 없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과천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까요? 네, 이제 과천인데요. 과천은 사실은 좀 제가 잘 압니다. 제가 과천에서 중고등학교를 나왔기 때문에 과천은 이 구도심이 굉장히 작아요. 시라고 하기에는 소규모라고 할 수가 있죠. 네, 이 과천에 앞으로 얼마나 더 넓어질 거냐. 의왕역 쪽으로 개발이 되는 게가 과천 지식정보타운이에요. LH와 과천시 그리고 민간 건설사들이 합동으로 이렇게 개발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과천시의 그 아래쪽으로 개발이 되는 게 과천 지식정보타운이고요. 또 정부가 하나 또 발표를 했죠. 3기 신도시. 3기 신도시는 서울 이 사당 쪽 에서 이제 과천으로 이어지는 그쪽에 있는 빈 땅들이 많아요. 거기에 들어서는 게 또 3기 신도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과천 구도심을 중심으로 아래쪽으로는 과천 지식정보타운, 위쪽으로는 3기 신도시. 그러니까 정말 위아래로 양쪽이 다 개발이 되는 호재를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사실 이 과천 지식정보타운은 발표가 된 지가 꽤 됐는데도 불구하고 사실 한 번도 분양이 안 됐었어요. 에이드자이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분양을 하려고 다 준비가 됐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분양이 안 됐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번에 이 자료를 준비를 하면서 좀 LH 쪽에도 물어보고 GS건설 쪽에도 물어보고 과천시 쪽에도 물어보고 과연 진짜로 분양을 하냐, 2월 달에 분양을 하냐 이렇게 물어봤는데 일단 과천시 쪽에서는 이 모든 정권이 LH 쪽에 하고 있다. 과천시에는 정보를 주고 있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GS 쪽에서는 아마 2월 달에 할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LH도 보니까 뭐 지역본부가 있고 중앙본부가 있고 이래서 나눠져 있어가지고 이 담당자가 이거 하나만 하고 있지가 않더라고요. 취재도 잘 되지도 않고. 그러니까 상황이 이제 세 개의 주체들이 맞물려서 하다 보니까 원활하게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거는 분명하다라고 제가 느꼈습니다. 일단 2월 달에 분양 예정에 있고요. 여기는 제가 확실하게 된다라고는 솔직히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LH에서 답변을 못 들었기 때문에. 위치로 보자라고 하면 의왕시 쪽에 더 가깝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구도심에 있는 사람들이 보면 입지가 떨어진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하지만 또 이제 또 새로 개발되는 쪽에서 보면 아니다 무슨 소리냐. 지금 의왕역 쪽에 얼마나 개발 호재들이 많은데 오히려 구도심이 죽고 과천 지식정보타운이 또 더 부상을 할 거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런 거는 또 뭐 각자의 뷰가 있는 거니까는요. 지금까지 현재까지의 핵인싸, 그러니까 정말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데는 과천의 구도심입니다. 과천 구도심에서 자기네들의 핵인싸 자리 노른자위 이 과천의 중심은 나야 나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과천 구도심도 전부 다 지금 현재 재건축이 되고 있어요. 네. 일단은 과천 구도심의 핵심이라고 하면 사실 5단지라고 할 수가 있죠. 과천 도서관 가깝고요. 다천 고등학교가 바로 옆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하철역도 가깝고. 근데 이 5단지 같은 경우에 가격을 보면은요. 전용 125제곱미터가 16억 선이에요. 그러니까 3.3제곱미터당 5,500만 원 선이거든요. 이 정도면 사실 서울 웬만한 지역 저리 가라죠. 강남권하고도 맞먹는 수준이 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이 과천 5단지가 재건축이 되게 되면 지금 현재는 이제 사업 승인만 난 상태인데 그렇게 되면 이제 구도심도 완전히 또 탈바꿈하게 되는 거니까 과천시 전체가 제가 봤을 때는 일단은 개발 호재가 있다. 좋아질 여지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분양 예정인 제이드 단지 같은 경우에는 인덕원 옆쪽으로 있기 때문에 과천 구도심이라든지 3기 신도시보다는 인덕원 역 쪽에 있는 호재를 좀 더 많이 봐야 돼요. 근데 이쪽에 사실 호재가 더 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인동선과 월판선이 동시에 지나가게 됩니다. 그 인동선으로 보게 된다라고 하면 이 인동선은 인덕원역에서 동탄까지 이어지는 역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제가 이제 동탄도 최근에 갔다 왔는데 동탄도 GTX-A 노선의 호재라고 할 수가 있죠. 근데 여기다가 인동선까지 생기면 더 큰 호재가 생길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월판선. 월판선도 직전 레터에서 한번 설명을 드렸는데 인천에 있는 월곶에서 판교로 이어지는 그런 라인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지금 계획상으로는 월판선이 2026년에 개통 예정이고요. 인동선이 2027년에 개통 예정이거든요. 그러면 이 인덕원역 같은 경우에는 트리플 역세권이 된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아직까지 좀 이거는 확정된 바는 아니지만 GTX-C 노선이 과천역을 지나가는 거는 확정이 됐거든요. 근데 이거를 뭐 인덕원역 쪽으로 바꾼다 뭐 이런 바꾸자라는 얘기가 있는데 이거는 아직 확정된 거는 아니에요. 네, 이 GTX-C 노선 같은 경우에도 오히려 강남권을 지나가기 때문에 B 노선보다는 사업성이 있다라고 할 수가 있고 C 노선이 의정부에서 출발을 해서요. 청량리를 찍고 삼성을 찍고 양재를 지나서 과천을 지난 다음에 금정으로 내려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과천은 교통 호재가 굉장히 많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제가 이제 마곡과 과천을 이렇게 비교를 한다라고 하면 마곡은 교통이 더 이상 좋아질 여지는 사실 없어요. 하지만 뭐 마이스 단지가 들어서고 기업들이 향후에 더 입주를 하게 되는 그런 장점이 있고 향후에 추가 공급이 없다라는 게 가격을 받쳐준다라고 볼 수가 있고 이 과천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공급 물량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통이 좋아지고요. 지식정보타운 같은 경우에는 기업들도 들어설 예정에 있어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이게 서울의 배드타운 역할만 하는 게 아니라 기업들이 또 들어올 예정이기 때문에 향후에 개발 호재로만 놓고 본다라고 하면 마곡보다는 과천 쪽이 조금 더 많이 남아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 이 과천이 예전부터 왜 강남권과 맞먹을 정도로 이렇게 젊은 엄마들한테 인기가 있었냐라고 보면 저도 뭐 어렸을 때 과천에 살아봐서 알지만 과천에 유해시설이 별로 없어요. 일단 뭐 도시 자체가 워낙 작은 것도 있지만 뭐 그렇게 상가도 그렇게 많지가 않거든요. 유흥가도 별로 없고 그러니까 아이들 키우기에 굉장히 편하고요. 자전거 도로가 다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버스라든지 뭐 이런 거를 타지 않고 그냥 자전거를 타고 학교를 다닐 수가 있어서 깨끗하고 유해시설 없고 애들 키우기 좋다. 뭐 이런 것들이 엄마들이 좋아했었던 그런 이유고요. 그리고 정부청사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또 많이 있었기 때문에 공무원 자녀들이 많이 온다는 것도 엄마들이 선호하는 그런 장점이 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마지막으로 미래 중흥 X 클래스를 한번 볼게요.
네, 여기 이제 지도를 한번 보시면, 이제 북이레 쪽의 지도를 제가 가지고 왔는데, 중흥 X클래스의 위치가 이 그 산자락에, 위레 신도시는 이름은 신도시지만 세 개의 시가 합쳐져 있다는 거 아시죠? 북이레 쪽만 하더라도 이쪽 앞쪽으로는 송파고요. 하남권으로 나눠져 있어요. 그리고 남이레는 또 성남시 수정구로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서울의 송파, 하남, 그리고 성남 요 세 개 시가 합쳐진 게 바로 위례 신도시다라고 할 수가 있고, 일단 남위례 같은 경우에는 이미 분양을 다 했어요. 남위례 같은 경우에도 제가 작년 이맘때 한번 임장을 갔었는데 아직까지 신도시 느낌이 많이 납니다. 상가가 완벽하게 세팅이 된 거는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위쪽으로 올라와서 이제 북위례 쪽으로 이어지는 쪽으로 이제 중앙 상가가 있거든요. 이제 중앙 상가를 지나 더 위쪽으로 올라오면 여기가 북이레가 되는 거죠. 이번에 분양하는 데가 이제 북이레 쪽이 되는 거고, 북이레 쪽에서도 조금 더 산 쪽으로 치우친 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역세권이라고 우기려고 한다고 하더라도 이 위례 중흥 S클래스를 역세권이라고 우길 수는 없는 거죠. 여기는 지금 거리상으로는 5호선 마천역에서 1.4km가 떨어져 있어요. 이 정도 떨어져 있으면 버스 타고 가야 되는 거죠. 걸어다니는 게 조금 힘듭니다. 입지상으로는 역시나 위례의 단점을 고스란히 가지고 있습니다. 위례는 뭐가 단점이죠? 교통이 불편하죠. 아직까지는 교통이 굉장히 불편해요. 차 가지고 다니지 않는 이상 위례를 다니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교통이 불편합니다. 입지가 좋지 않습니다. 예. 네. 근데 뭐 이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어요. 숲세권을 좋아하고 그리고 조용한 걸 너무 선호한다 뭐 이렇게 하면 사실은 또 뭐 할 말은 없어요. 근데 전체적으로 이제 우리 부동산에서 입지가 좋다라고 얘기하는 조건은 갖추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교통 호재라고 해봤자 뭐 위례 신사선 정도가 돼요. 위례 신사선이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이쪽으로 수혜는 보겠지만 예. 추가적인 연장선이 있는 건 알기 때문에 이 아파트 단지에서 좋아진다라고 느낄 만한 건 딱히 없을 수도 있어요. 이 마천역이 5호선의 마지막 역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가밀지구 쪽으로 3호선 연장선이 들어가는데 그것도 사실 좀 거리가 있죠. 입지는 좋지 않다. 특히 교통이 불편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2월 달에 우리가 좀 관심 있게 봐야 될 단지로서 제가 넣었냐? 분양가가 저렴하기 때문이에요. 분양을 넣을 때 가점을 많이 생각을 하실 텐데 이번 레터에서 제가 소개를 해드리는 이 세 개 단지는 분명히 경쟁이 치열할 거예요. 뭐 코로나니 뭐니 뭐 이렇게 해도 뭐 할 거는 다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뭐 전화를 해서 문의를 해보면 어차피 어렵다. 당첨이 어렵다. 마고 과천, 위례, 뭐 가점이 최소 70점 이상 돼야지 안정권이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저는 지금 현재 가점이 15점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청약을 넣는다고 하더라도 굉장히 가능성이 낮죠. 하지만 그래도 안 하는 것보다는 하는 게 낫다. 2월 달에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 분양단지 세 곳을 간단하게 짚어봤는데요. 이번부터 이제 바뀐 청약홈에서 청약을 하게 될 거예요. 올해 내 집 마련 전략은 다양하게 있을 수가 있지만 지금처럼 이제 분양을 하는 단지들에 꾸준히 관심을 가지고 되든 안 되든 뭐 꼭 일단 넣어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주변에서도 보면 이게 뭐 저 같은 싱글인데도 청약을 됐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 꾸준히 될 때까지 넣었다라는 거죠. 아무리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걱정스럽고 뒤숭숭하고 뭐 이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이 청약이라는 거는 굳이 갈 필요 없잖아요. 그냥 청약 홈에서 인터넷에서 바로 청약이 가능하니까 잊지 말고 2월에는 요 세 군데 단지의 청약에 한번 도전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투자 레터 매번 말씀드리지만
댓글로 메일 주소 달아주시면 제가 보내드리고요. 추가적으로 여러분들이, 구독자분들이 아 이걸 좀 분석해 줬으면 좋겠다, 내가 더 좀 궁금한 게 있습니다, 내가 사는 지역은 어떤가요? 라고 좀 요청을 해주시면 이 원하시는 지역을 또 분석을 해드리는 방향으로 한번 해볼게요. 내가 알고 싶은 단지가 있다, 내가 궁금한 단지가 있다 이러시는 분들도 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댓글을 하나하나 다 읽고 있어요. 여러분들의 댓글을 다 읽고 제가 이 시점에서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지역을 제가 분석을 해서 또 투자 레터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혼란한 틈을 타, 혼틈을 타서 청약 기회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화이팅!